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적인 한시를 읊었습니다. 나그네는 맑은 날을, 농부는 비를, 아낙네는 흐린 날을 바란다. 내용이 묘합니다. 언뜻 대통령과 검찰 입장이 다르다는 뜻처럼도 들리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문 총장은 외풍 차단에 초점을 뒀습니다.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문 총장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지만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강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대검찰청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전원을 교체하고 정보 수집 대상과 역할 등을 새로 정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관들의 정치권 유착을 끊고 검찰만의 고유한 정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 법무부 간부들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문 총장의 검찰 홀로서기 선언은 취임 첫날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한우입니다.